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표면 처리 공장 보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고라면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유료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구독자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 이 공장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러 콘셉트, 그 다음에 계획을 갖다가 짜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브루클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성수동을 브루클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다른 건 서울은 동이지만은 브루클린은 동은 아니고, 개념을 하면 우리로 하면 구 정도에 되는 면적하고 규모입니다. 이두 동네가 서로 비교되는 것은 옛날에 여기 브루클린도 재화나 의류 산업이 이루어진 공장 단지였는데,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좀뭐 많이 침체됐는데, 도시의 예술이 들어오면서 브루클린은 뉴욕의 이제 랜드마크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벽돌이 많고 오래된 공장이 많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건 서울 브루클린 성수동에 들어가는 공장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브루클린 성수동에서 4차 산업, 친환경 기술, 문화 접목한 도시 상생형 글로벌 뿌리산업 기업의 새 모델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에게 밝음과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도금 업체예요. 일단 여기는 대도도금입니다. 그다음 세종 컬렉션 같은 회사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 정강미. 대한민국 표면처리 명장이시고, 대한민국 신지식인, 그 다음에 한국 표면처리 기능장의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저가 아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얘기했고, 어떤 컨셉을 같이 잡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것도 또 성수동, 요즘 보면 핫플레이스에다가 도금 공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신선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곳에 도금 공장이 있었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든지 하면은 지금 뭔가 나쁜 그 3D,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문화 접목한 그런 표면처리 공장을 짓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고요. 대도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에 보신 정강미 회장님, 그 다음에 형인 정광수 대표가 공동으로 있고요. 일단은 그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에 장식 도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일단 1995년에 대도구 도금을 창업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본 자리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영업을 하셨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원래 있는 대도 도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있던 공장이 어떤가를 궁금하시면은 혹시 유튜브에 보신 귀금속 도금 내가 최고다 보면은 기존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경영 철학은 Creating Bright and Beautiful Life Together에서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창조합니다. 이제 그렇게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이사 이름이 광미에서 빛광자의 아름다울 밑자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1995년에서 2019년까지의 공장 모습입니다. 성수동의 조그만 도금 공장처럼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작업 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장식 도금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온 증착 라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념으로 이 비싼 땅에서 어떤 비즈니스와 또 문화, 그다음 표면처리 산업 전체의 인식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대도가 추구하는 전략을 보시면은 세 가지예요. 친환경, 4차산업, 문화융합. 친환경이라는 건 당연하지만은 서울 시내에 도금 공장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상당히 상징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좀안 좋은 분위기를 갖다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가 넘치는 거리에서 어떻게 표면 치유의 문화를 융합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은 서울의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함께 지켜가는 공장을 만들자, 그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먼저 선진국의 해외 도시명 공장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리치 화평법에 부합하는 친환경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화관법에 부합하는 시설 및 공장을 구현하고, 그 다음 무방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질의 최소화는 3R을 갖다 구현하는 공장을 구축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해외 공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욕 맨하탄, 아까 브루클린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맨하탄이겠죠. 이 경우 보시면은 그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도금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비싼 뉴욕의 땅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은 맨하탄인데 이렇게 넓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센트럴 파크죠. 그 근처에도 도금 공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뉴욕시에 있는 도금 공장들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도금 업체 아스트로란드를 한번 찾아봤을 때는 재밌는 게 어떤 단지에 있는 게, 물론 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다르겠지만은 도금 공장 옆에 편의점이 있고, 서브웨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세탁소, 그다음에 교회, 학교, 그다음에 주택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도금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일본입니다. 동경에 있는 그 히키후네라고, 사실 저는 가봤어요. 여기는 도금 업체가 있는데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냥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금 공장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신선했어요. 제 같은 경우 도금 단지가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서 도금 공장을 간다는 게 상당히 부럽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동경에 있는 역시 나카무라 도금이라는 데를 가보시면은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고, 그 바로 옆에가 옛날 가전제품으로 유명했던 아키하바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철로 갈수 있는 거리고, 그 일본의 유명한 의과대학인 동경 치과 의과대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철역이 두개 있는 거 봐서 상당히 동경의 도심지란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이오라고 오사카입니다. 여기도 가봤습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금 업체고요.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그냥 걸어서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그냥 주택들에 쌓여 있는데 도금 공장이 있어요. 여기도 사이토 도금이라고 하죠. 일본에 있는 건데 보시면 도금 공장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택가입니다. 구글 뷰로 봤을 때면 주택들이 있고 그냥 도금 공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대도 도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도금 업체인데 시장 그런 주택가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환경 처리 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란 거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너무 표면 치료업체에 대해서 가혹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형 공장을 갖다가 모델로 해서 성수동에 새로운 동공장을 증설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를 위해서는 로스, 리치, 화평법에 부합하는 친환경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거로서 뭐 시안프리, 육각크롬프리, 카드뮴프리, 이거야 뭐 일반적인 거고요. PFOS프리,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니켈프리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추후에도 친환경 제품은 사진에 보이면 그 한가람화학하고 공동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방류 재활용을 위한 그 폐기물질 최소화 3R 그래서 리유즈 다시 쓰고 리듀스 줄이고 리사이클 해서 재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도금공장을 갖다가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오른쪽은 위 부분이군요. 사진 보면 지금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1932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도금공장 사진입니다. 봐도 뭔가 좀 끔찍해 보이죠? 밑에는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한 그런 도금 업체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왔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려고 해주고 일단 스마트화로에서는 도금약품 탱크의 수위 조절 및 실시간 감지 시스템, 전자팬 도입을 통해서는 그런 MES 시스템 구축, 도금약품의 농도 자동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전류기 사용에 최적화, 그 다음에 자동화로서는 렉 이송 공정의 자동화, 그 다음 품질 향상을 위한 멀티 자동 검사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로봇의 적극적인 채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로봇들이 이제 렉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썼을 때 일단 거기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아주 기대 효과로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그 낭비를 감소하고 상시적인 관리로서 불량률 저하 및 품질 안정. 그다음에 작업의 환경 감시 및 제어로 에너지 절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수 등의 사용 절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환경 사고에 대한 사전 예지 방지. 그다음 작업자의 위험한 환경 노출 기회를 감소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요. 쾌적한 환경으로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다음 뿌리 기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모델 하우스를 갖다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3D에서 difficult는 automated로 해서 자동화해서 해결을 하고 dirty라는 거는 다음같이 사람들이 오가는 거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낭비라든지 그런 로스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공장을 유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노출의 기회가 적고 그다음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도금 공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장식 도금 업체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해외 고객하고도 신속한 목업 및 샘플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제 3D 프린터로 해서 일단 모양을 만들고 도금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고객들과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형상 및 재질 적용이 가능하며 도금할 물건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입니다. 도금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1930년대 미국의 유딜라이트의 광고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있는 식탁 위에 있는 토스트기, 그 다음에 어떤 카페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주크박스, 그다음 우리가 자동차도 모두 도금을 통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겠죠. 실제로 도금은 즐거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싼 고급 오토바이, 그다음 골프채, 악기, 여기에도 많은 도금이 들어가죠.
물론 만든 물건에 도금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비싸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할수 있다면요. 그런 면에서는 도금은 우리 생활에서 뺄 수가 없고요. 그다음은 도금을 함께 한다.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도금 업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거를 쓰는 사람들, 도금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라든지 도금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표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생활화. 그래가지고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금 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뿌리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성수동 거리에 어울리는 표면 처리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는 사랑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한국은 아니고 일본의 예입니다. 그래서 동네에는 축제라든지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도금을 해가지고 자기 물건에 금도금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기술자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표면 처리라는 게 우리에게 가깝고 중요한지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위치를 최대한 살려서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창업 지원이라는 거는 목걸이라든지 바클 그런 가방 장식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갖다 제품하고 기술 지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걸 3D 프린터로 만들고, 그래서 샘플 작업을 하고 제품을 구현해서 창업 디자이너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도와주고 장식품 및 액세서리 산업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일부 시설을 갖다 표면 처리 사랑방 설치 및 개방을 통해 가지고 직접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험을 해보면서 표면 처리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 높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왼쪽이 현재 건물의 외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공이 되진 않았고요. 2021년도 아마 1, 4분기에 완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새로운 개념의 지금 말씀드릴 그런 컨셉을 갖다가 집어넣은 도금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아마 허락카드에서 한번 가서 실제로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도 찍어보고 또 그걸 갖다 구상한 그런 대표이사하고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낼까 합니다. 일단 밝고 아름다운 서울 함께 창조하겠습니다가 이제 표면 처리 명장이신 그 대표이사 정광미 회장님의 철학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새로운 공장이 찾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reating Bright and Beautiful Life Together.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